은욱 씨 상당히 좋아하는 분이죠? 네, 제이슨 모라즈. 제가 좋아하는 그 가수가 네. 제이슨 모라즈, 네. 에릭 베넷 이렇게 딱 두 분이 계세요. 갑자기 에릭 베넷은 또 왜 나왔어요? 아, 원래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예전 에릭 베넷은 제가 데뷔 전부터 되게 좋아했었고요. 제이슨 모라즈는 그 좋아지게 된지는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는데 I'm Yours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빠지게 됐어요, 제가. 네. 그렇게 프랑스 한번 갔다 오더니 좀 사람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아, 뭐 똑같아요. I'm your man. 네. 삐빠뚜빠 띠빠뚜빠. 빨리 소개해줘요. 아, 뭐요? 소개해요. 노래 이거잖아요. 이미 저질렀으면 소개해야죠. 왜 나한테 그래요. 제가 이 노래 부른 이유는 이분의 노래입니다. 치즈케이크 이렇게 포크로 딱 먹으면서 어 왔어. 분명히 이럴 거예요. 시원 씨는 치즈케이크 딱 나오면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다음에 치즈케이크 앞에 딱 있으면은 두 손을 딱 모으고 기도를 하겠죠. 그러더니 종업원을 이렇게 쫙 부르더니 뭐 먹을 거야? 그래서 나이스 초코. 나이스 초코. 특이하게 먹고. 네. 저도 커피를 못 마시거든요. 네. 그 사실 그 저희 앞타임에 계신 메이비 씨도 항상 커피를 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누나 이거 맛있어요?라고 하니까. 진정한 커피 맛을 알아야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수 있다고. 아, 몰라요. 지금 모르겠어요. 아, 커피, 이게 향은, 저는 향은 좋아하거든요. 향 좋죠. 네, 근데 이게 맛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거는 괜찮더라고요. 냉커피 있죠. 달게 먹는 거. 예. 그거는 괜찮더라고요. 설탕 많이 타가지고. 예. 그런 건. 캔커피 이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네. 어쨌든 우리 효진 씨도 이렇게 몸에 안 맞으면은 드시지 마세요. 그러게요. 몸에 안 맞는 걸 막 마시려고 하진 않으셔도 되니까. 근데 이 소량의 카페인이 네. 두통이나 이런 거를 스트레스를 예방해 줄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확실해요? 아, 며칠 전에 그 문제가 그러니까 나갔잖아요. 어디에 좋은지 다 확실합니다. 외우고 있어요, 다? 예. 감기에 좋지 않은가, 감기. 감기 뭘, 이 사람 뭐야. 아니라고 합니다. 네. 커피의 유래는 아시죠? 커피의 유래. 어떤 유래? 뭐예요? 잘 모르죠? 맞죠? 모르세요? 이거 모르세요? 아니 그 이거 모르세요? 얘기가 뭐 이렇게 흐지부지해요. 아니 이거 모르세요? 몰라요. 제가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 정말이에요. 제가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 것뿐이지. 그래 요즘 다 맞아요. 항상 이렇게 얘기할 거 있으면 좀 정확하게 좀 알아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머릿속엔 있는데 네. 이게 말로는 잘 안 나오네. 네, 어쨌든 뭐 다음에 정확히 알면은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죄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네. 돈만 나가요. 네. 우리 유재윤 씨는 네. 동호회 모임에 다녀왔어요. 일 그만둔 김에 오랜만에 나갔다 왔는데 새로운 얼굴들이 많네요. 잠깐 쉬는 동안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뭘 했으면 좋을지 추천 좀 해주세요. 잠깐 쉬는 동안이면은 네. 프랑스 파리에 다녀왔는데. 네? 자, 그러고 보니까 네. 이제 은혁 씨의 프랑스 여행기가 나올 타이밍이 됐네요. 아, 또 기다리신 분들도. 11시 40분 41분. 아, 국장님이 또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예. 그러면, 조그만 거 하나. 아, 또 있나요? 네. 일단 저의 그 입국부터. 입국부터. 이제 시작이네요, 이제. 네. 입국으로 먼저 시작할게요. 예, 예. 일단 제가 그 프랑스에 가는데 그 사실 제가 그 아는 여행사 직원분을 통해서 간 네. 거였어요. 그분이 이제 뭐 비행기랑 호텔이랑 다 예약을 해주고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일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 뭐죠? 그 가는 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메일로 한번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가기 전날 밤새 연습을 하고 그렇죠, 바로 짐 싸서 바로 가는 바람에 메일을 못 봤어요. 가는 길을 거기 메일에 있는데 예. 그걸 보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간 거예요. 순간 그게 프랑스 도착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공항 이름이 아마 그 샤를드 뭐 무슨 공항이었어요. 아, 뭐 갔다 온 사람이 공항 이름도 몰라요. 아, 어쨌든 그런 공항이었어요. 프랑스 공항. 네. 네. 거기 도착을 해서 나 이제 짐을 찾아가지고 딱 나가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왜죠? 아, 이거 정말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 왜요? 짐을 딱 찾아가지고 딱 나가는데, 갑자기 소리를 누군가가 막 지르는 거예요. 와! 이렇게. 와!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카메라 셔터가 막 터지는 거예요. 뭔가 하고 딱 봤는데, 정말로 그 프랑스에 팬분들께서, 아,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나와 계신 거예요. 공항에. 네, 정말로 프랑스 공항에. 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나갔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막 오시더니, 그 프랑스에 있는 뭐 이렇게 팬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사진이랑 이런 걸 막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사인을 해달라고. 예. 그래서 정말 거기서 이렇게 사인을 다 해드리고, 사실 한국 같았으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또 가봐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갈 텐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사인을 계속 해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다 계속 해주다가, 아,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다 싶어서, I will go,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딱 매너 있게 또, 아, 가시라고. 그래서 딱 가는데, 제가 가는 길을 모르잖아요. 네. 나가다 길을 몰라서, 막 헤매고 있으니까, 거기 계시던 팬분들 중에서 몇 분이 이렇게 저한테 오시더니, 뭐, 이렇게, 어디로 가냐고. 예.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지하철 타는 곳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아, 하더니 이렇게 저를 그 데리고 가셔서, 지하철 표를 저한테 사주시고, 정말로, 정말 그분들이 제가 길을 헤매고 있으니까, 프랑스 그 호텔까지 직접 데려다 준 거예요. 이야. 그래서 너무 편하게 일단 호텔까지는 제가 이렇게 가게 됐었어요. 오늘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입니다. 은혁 씨가 뭐, 여기 호텔을 어떻게 가야 돼요? 뭐, 표 어떻게 끊어야 돼요? 굉장히 한국말이니까 쉽게 얘기하죠. 제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 호텔, where is, 이게 where is.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랬어요. 이랬던 사람이 여기 갔다 와서 들으시는 분들 잘 모르실까봐, 뭐 가서 제가 뭐, 호텔이 어디냐 여쭤봤는데, 말은 쉽죠. 예, 맞은데, 영상엔 일부만 찍힌 거예요. 제가 where is 뭐 이렇게 하는 것만 다 찍힌 거거든요. 네, 제가 다 가서 영어도 되게 많이 하고, 되게 많이 했어요. 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 입국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입국을 하게 됐습니다. 김지현 씨께서 아시아의 멸치, 유럽인의 멸치, 전 세계인의 멸치. 네, 세계로 뻗어나가더라고요. 나도 거기서,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분들한테 슈퍼주니어 키스 라디오 아냐고. 그것도 물어봤었어요. 예. 정말로. 그랬더니 Do you know 슈퍼주니어 키스 라디오?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아, 지금 듣고 계실 프랑스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그때 해주세요. 그때 그 계셨던 분의 이름이 다는 기억 안 나는데 티파니라는 분이 계셨고. 티파니라서 기억하는구나. 예. 아, 그 이름이 그래서 티파니 소녀시대? 제가 그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분 기억나고요. 걸센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야죠. 소녀시대가 뭐예요? 아,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티파니 걸센 제너레이션 이렇게 했어야죠. 영어로 다 물어봤어요. 그 혹시 한국의 그 가수들 또 누구 아니야? 누가 가장 유명한? 그 영어 어떻게 했어요? 그 프랑스 코리안 그룹 Who's the best? 제가 누가 이렇게 제일 그 인기가 많으냐? 유명하다 파퓰러를 쓰지 않나요? 아니 누가 최고냐? Who's the best? 이렇게 물었더니 뭐 슈퍼주니어도 알고 동방신기도 알고 뭐 빅뱅 뭐 소녀시대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잘 갔다 왔습니다. 네. 그렇게 입국을 했어요. 그때 입국했을 때 은혁 씨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형 대박이야! 100명 나왔어!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죠. 네, 이번 곡은 프랑스 약간 느낌이 웅얼대는 느낌이 원래. 야, 이거 일주일만 갔다 하면 프랑스인 돼서 돌아오겠구나. 영어는 약간 또박또박 하는 느낌이잖아요. 불어는 봉주? 이렇게 약간 웅얼대는 느낌. 알았어요, 해봐요. 에즈 피아프에 능순우 해그향. 여행도 안 가본 사람이랑 대화가 되네. 참나. 저는 은혁 씨가 프랑스를 다녀왔으니까 저는 왕자의 나라를 다녀오겠습니다. 영국이요? 잉글랜드. 버킹엄을 좀 다녀올게요. 그런데 아무나 가는 줄 알아요? 거 우리 집이에요. 거기 우리 엄마 있어요.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넝 그 뜻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뭐 맞아요. 거라고 하네요. 아니야가 농입니다. 농. 얘가 위. 위. 아니 왜 이래요? 이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노래를 바로 그냥 들을까요? 뭐 이 특시는 끝곡은 그 영국 노래인가요? 노 리플라이가 준비하고 있네요. 끝나지 않은 노래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내일 밤 10시 활기찬 목소리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키스아종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